아니, 여기선 좀 그렇고 내 방으로 잠시 갈까요? 아니요, 그냥 여기서 하세요.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 내일 뵐게요. 연희 씨, 나 기획팀에 볼 일 있는데 잠깐 갔다 올게요. 네. 무슨 말 할지 다 아니까 구구절절은 사양할게. 간단히 끝내. 미안해. 내 정식으로 사과할게. 내 그때 정말 몰랐겠지. 정황상 나밖에 의심할 사람이 없었으니까. 장준호 씨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제.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? 그래, 몰라서 한 실수라고 칠게. 이제 와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조차 없으니까.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. 제발 용서해줘. 용서는 할 가치가 있는 상대한테는 하는 거라고 말했을 텐데. 난 꼭 당신한테 용서를 받고 싶어. 당신이 용서를 안 해주면 내 평생 괴로울 것 같아. 그래서 본인 마음 편하자고 나한테 용서해달라고?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? 서우 엄마. 뭐? 부대표님이? 네. 할 얘기가 있으시다는데 도팀장님은 아주 싸늘하게 거절하시는 분위기였어요. 아니, 부대표님 앞에서 일개 팀장이 그렇게 고자세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? 좀 실망인데? 이 팀 가서 나한테 보여주겠다는 능력이 고작 이런 거야? 아, 죄송합니다, 실장님. 최종 시한 취합 다 됐고요. 곧 정리해서... 가봐요, 그만. 네, 실장님. 아, 뭐든 하라는 대로 할게.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으라면 빌게. 어? 그깟 무릎 100번 1000번 꿇는 게 대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? 말했잖아. 당신이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평생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다니까. 미안하다 도연이. 용서해 주라 제발. 아니, 그냥 평생 괴로워해. 그거조차 안 하려고? 아,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? 제발, 어? 아, 용서해줘, 제발. 꺼져. 더 이상 걸구적대지나 말고. 꺼져?